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신념으로 세계 만방에서 교화의 땀방울을 쏟고 있는 해외교당 소식입니다. 동양 사상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원불교의 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문타원 김성희 중국 교구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교화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춘절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새해를 기린다고 들었는데요. 중국의 춘절의 공휴일은 일주일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그곳의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병신년 새 아침 설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 중국에서는요, 일주일 전인 30일 토요일부터 설날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올해 춘제 이동 인구 수는 1억 1천만이 집을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차를 이용한 사람 외에 자가용으로는 8천만이 움직이는 것으로 예상하고요. 차표를 구하지 못한 농민공들의 귀성은 3만 6천 대의 오토바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토바이까지. 있어요. 예. 이번 설 연휴는 공식적으로는 7일간이지만 춘절 특별 운송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 40일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기간 중국 전역에서 연 인원 29억 1천만 명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저희는 한 하루 정도 길 막히면 정말 막 짜증이 많이 나는데 중국은 규모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밤새서 가야 되고요. 세계 경제국가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종교활동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홍콩 같은 데는 유일하게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콩 교단 같은 데는 다국적 국민을 상대로 교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북방 지역에서는 이제 조선족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서 미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정치 도시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대비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방에서는 이제 남방 지역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마다 생활상이 매우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치주 혹은 대도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교화 형태도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 원불교 교당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남한의 97배가 되고 남북한을 합해서는 44배가 되며 인구는 14억가까이 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은 한 교구이지만 비행기로 3, 4시간 가는 중국 속의 해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화 형태도 다양합니다. 중국의 북방인 북한 변경인 훈춘, 연변, 단동, 장춘 지역은 조선족을 상대로 교화하면서 북한 교화 기반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곳 베이징 중앙은 정치 도시로서 특성에 맞는 교화를 하려고 하고요. 남방 지역 중 유일하게 종교 자유가 있는 홍콩은 국제 도시로 다국민을 상대로 교화를 활발하게 있고 경제 도시인 상해와 항주 그리고 청도와 성도, 쿤민, 연태 등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중국 교구는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 정세에서 원불교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크게는 이제 거대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되지만 적게는 이곳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한을 접촉을 통한 상호 협조 교류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국 교구에서 북한 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 변경 지역인 중국 교구, 그중에도 훈춘, 연변, 단동과
베이징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원불교 100주년입니다. 중국 교구에서도 100주년과 관련된 행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요. 이번 100주년 기념대에 중국 대가 출가 교도들이 40여 명이 참가하고 네네.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중국 교구 교무들이 중국 불교 성적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문화 탐방식으로 교무 훈련을 하여서 중국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중국 교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0주년 중국 교화를 처음 100주년에 중국 교화를 시작하였던 호산 김길선 사무국장이 부임하고 성도에도 이제 교무가 새로 배치되고 쿤밍에도 교무가 배치되면서 올해 중국 교화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해외에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으시기도 하시겠고 또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WBS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단 100주년 대회를 전 제가 출가가 일심 합력으로 천년을 바라보는 디딤돌의 기회가 되고요. 온 인류의 꿈과 희망이 되는 환희에 찬 성스러운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들을 국내에 스승님들과 이렇게 선후배님들과 또 호법 동지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해외 교구 가운데서는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교화 활동이 그만큼 쉽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